대세가 하이브리드로 바뀌어가면서 터보 엔진이 중요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왜 터보 엔진이 중요해졌는지가 좀 궁금하고 자동차가 한때는 이제 전기자동차로 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도요타도 전기자동차 중에 반 정도 이상을 하이브리드로 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현대자동차도 제네시스 G80 모델을 전기자동차로 간다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다 바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이쪽으로 개발하면서 하이브리드를 같이 가겠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전기자동차로 가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라. 배터리의 효율이나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따라가기가 너무 비싸요. 하이브리드 가는 또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는 수소 자체를 연료로 떼는 엔진이 나옵니다. 그 중간 단계로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옥 조건이 거의 얘가 비슷해요. 전기 배터리로 모터 돌리는 거가 있죠. 거기에 보조로 엔진이 달리는 거예요. 엔진이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 작아져야겠지. 무조건 작아져야 됩니다. 작았지만 파워는 크게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파워를 크게 내려면 어떻게 되세요? 공기 압축이나 이런 것을 더 압축해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기존 엔진 개발하던 거에서 활용하기도 쉽고 그리고 작은 엔진 대비 효율을 제일 손쉽게 올릴 수 있는 과급기가 터보차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보차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런 질문까지도 있었어요. 터보차저 엔진이라면 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점도는 고열에서는 내구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최소 0W30이나 5W30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권장오일 점도들이 5W20 혹은 0W20을 많이 사용하는데 0W20 같은 저점도로 다운사이징 엔진에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하이브리드는 왜 가혹 조건이고 어떤 엔진 오일이 좋을까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멈췄다 놨다 멈췄다 놨다 하죠. 간헐적으로 운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엔진은 연소 조건이 온도 자체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연료가 돌아서 터지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이브리드가 중간에 엔진이 돌다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엔진 온도가 식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엔진 오일도 이게 온도가 떨어지면서 식어. 그러다가 다시 걸어. 그럼 다시 저온 상태에서 시동 거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럼 다시 긁어 펴면. 그거 가혹 조건이죠. 그 다음 또 하나 온도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외부 환경과의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외부에 있는 수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많아. 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이브리드 문제에 수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전 디파짓 같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e-fuel로 가면 더 많이 생겨요. 자, 그런 상태고 실질적으로 작으니까 쉬었다가 나가고 쉬었다 나가고 이게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혹 조건인 거예요. 그럼 점도를 좀 높은 걸 쓰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우리가 그럼 이 하이브리드를 쓰게 된 이유가 뭘까요? 퓨얼 이코노미를 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럼 돈 아끼려고 하는데 돈 더 많이 들어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이 작으니까 당연히 윤활유가 흘러가는 관도 되게 얇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묽어서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점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그러려면 가혹 조건이고 저점도로 가려면 이걸 견디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파짓 덜 생기게 만들어야 되고 코로전 안 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트라이버 필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겨서 내구성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자 이런 조건이 들어가죠. 그러면 첫 번째, 기후 좋은 걸 써야 돼. 그래야지만 덜 끊어지지. 그래서 증발이 안 되는 노악 테스트에 강한 애들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증발 빨리빨리 되고 없어지면 어떻게 돼? 아니면 그룹 4, 그룹 5 섞어 쓰던가 아니면 그룹 3 플러스 형태로 만들어버리던가 이런 방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강화시키려면 첨가제 같은 걸 넣어서 엔타이옥시던트나 아니면 평정제, 분산제 이런 걸로 조금 더 강화시켜서 얘네들 오래가게 만들던가 또 다음에 트라이버 필름이 생기거나 이런 걸 또 강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마모방지 첨가제, 뭐 극압 첨가제, 마찰 조정제 이런 것들 넣어서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금에 있는 형태보다 좀 더 기술이 더 들어가야 되는 엔진 오일이 돼야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종류가 있어요.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말고 그 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 배터리가 보조 역할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요 다음번에 엔진은 단지 발전용만 쓰는 거 있어. 이게 레인지 익스텐디드 일렉트리컬 비클이라 그래서 REEV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 그래서 EREV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보통 REEV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단계가 배터리 Electric Vehicle이에요. 여기가 진짜로 전기자동차로 가는 거지. 근데 아까 얘기한 플러그인부터 CVR한 조건으로 가버려요. 그 전까지 마일드랑 하이브리드 자체는 그나마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엔진 오일이 견딜 수 있는 환경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기업에서 하이브리드용 엔진 오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그거 전부 다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레시피를 가지고 그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플러그인부터는 그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플러그인부터는 정말로
하이브리드용 엔진 오일로 만든 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윤활유의 업계는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예요. 하이브리드 엔진 오일을 새롭게 만들어서 테스트 방법이나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테스트를 하는지, 어떻게 새로 개발해야 되는지가 지금 컨퍼런스를 가거나 전시회를 가거나 그럼 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물론 일렉트리컬 비클에 가면 감속기 오일이죠. 감속기 오일은 사실은 모터를 식히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기어를 풀토크로 돌아오는 걸 감속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터를 돌아가잖아. 모터가 너무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모터를 식히는데 기름을 뿌려서 식혀. 그런데 열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막 디파짓 되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전기 통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온도 차이가 막 생길 거 아니야. 여기도 물 생길 거 아니야. 물 생기면 얘 어떻게 돼? 방전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견디는 이런 오일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이브리드용 감속기 오일 플러스 모터 쿨링 오일 투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또 이슈가 아까 얘기한 e-fuel, 하이드로젠 퓨얼. 고고 자동차로 갈 때 그냥 연소 엔진 쓰거든요. 그대로 고 형태로 갔을 때 엔진 오일은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 축은 리사이클링 베이스 오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업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핫 이슈예요 지금. 이게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아셨어요? 네. Come out.